탄핵 다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고 긴 여정을 함께할 여러분들을 위해 벙커원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3월 매주 금요일마다 진행되는 우아한 대한민국 리빌딩 프로젝트.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3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안산 치유공간 이웃 정신과 전문의 정혜신. 저는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치료가 안 된 그런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뭐 세상이 다 나한테 등을 돌렸다 이런 생각 속에서 18년을 혼자 버티면서 살아남은 사람이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일단 1950년도에 한국전쟁은 온 국민이 트라우마 환자인 거였어요.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고통에 아직도 깊이 매몰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말하자면 이렇게 반쯤은 괴물이 되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구조다. 그게 무기력할 게 없는 것이요. 그런 진심만 있으면 사실은 거창한 일이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상담실에서 꼭 상담만 한다고 치유하는 거 아니고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벙커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자세한 사항은 벙커원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확인하세요.